안녕하세요. 최근에 올린 엘리자를 위하여를 거꾸로 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이 제 채널 최초로 4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. 해당 영상의 풀 버전을 요청하는 댓글이 정말 많아서 이 영상 마지막에 풀 버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댓글에 거꾸로 치면 진짜 이렇게 되나요? 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% 주작입니다. 조성진, 아니 요즘엔 이문찬인가요? 이문찬이 와서 악보를 거꾸로 두고 쳐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. 그럼 어떻게 한 것이냐? 제가 허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악보를 거꾸로 두고 친다면 음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? 라는 발상으로 음악을 그냥 어울리게 편곡을 한 것뿐입니다. 자, 그럼 그 해당 영상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는 자체 콘텐츠 리뷰 진행하겠습니다. 피아노 학원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다가 지가 틀려놓고 지가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학생의 모습입니다. 야, 너 악보 보는 거 또 연습 안 해야지, 어? 넌 내가 오늘 벌어줄 거야. 너 악보도 거꾸로 봐. 너 악보 거꾸로 보고 연습해. 선생님께서 틀린 학생에게 악보를 거꾸로 보고 치라는 벌을 내립니다. 아니, 선생님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어떻게 쳐요? 제가 뭐 물구나무를 쳐 수도 없고. 그러자 하소연하는 학생의 킹받는 발령기입니다. 빨리 안 해? 아, 이거 어떻게 쳐? 어? 아,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상태 그대로 한번 쳐볼까? 헷?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 영상을 다시 보기 하면서 영상을 꺼버렸습니다. 정말 저 눈을 뒤집는 연기가 킹받기 그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정말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연기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한번 해보자. 어? 어, 뭐야? 더 좋은데? 너 지금 그 악보 뒤집은 채로 그대로 치는 거야, 지금? 학생이 진짜 악보가 거꾸로 된 채로 그대로 쳐버리자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선생님의 발령기적 모습입니다. 너 계속 하면 진짜 혼난다 라고 하려다가 음악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너 계속 해봐 라고 하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. 그래, 위대한 창작은 이렇듯 우연일지도 몰라. 학생도 자기 음악에 심취한 나머지 위대한 창작은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띵언을 내뱉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오히려 좋아 부분에서 또 한 번 제 영상을 스스로 껐습니다. 킹 받는 대사와 연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자, 그럼 해당 연주의 풀 버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